요런 게 있네요. 생명 최대치 상승. 이소룡 프리저 이제. 필요는 없지만 아까우니까 다른 애들도 다 써줄게요. 여기서는 좋은 템을 안 파네요. 이소보를 딴 데로 보내고 다른 데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들어가서 없어지면 이소보가 다른 객장으로 간 거예요. 집으로 가는 길에 객장들을 들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도와 병력광도도 있었네요. 아, 요 병력광도랑 병력도법을 같이 써야지 썼었는데 제가 이걸 사지 못했네요. 병력소자 수호화는 필요 없긴 한데 일단 사두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생생도와다. 병력도법이 원래 다른 거에 비해서 약했었는데 저 병력광도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병력광도를 끼면 뭐 구양신공이나 독구검에 밀리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이소룡 도룡도 착용 가능하네요. 이제 방어력 140. 마지막으로 강룡씨 팔짱을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화산농검이 끝날 때 강룡씨 팔짱이 몇 성이 되어있을지 궁금하네요. 수치는 얼마일까? 9. 완전 사파죠?
악당이 돼서 지금 엔딩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무림퇴계에 와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피사건보를 익히면서 약간 자신을 잃었어요. 남성성을. 여기 뭐 무림첩이 있죠. 요걸 얻으면은 이제 동료들이 다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함께했던 동료들을 다 보내고 기술대회로 나가보겠습니다. 그저께였나? 그저께 방송할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의천도룡기랑 소강호 이벤트 할 때 딱 동료들의 무공이 9성 정도였거든요. 소강호를 거치면서 동방불패한테 죽을 뻔했죠. 아주 호되게 당하면서 10성을 다 모두가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동료들 있던 곳에 가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악래객잔에 한번 가볼게요. 가는 길이니까. 만약에 동료가 있다면 석파천이랑 영호충이 대기하고 있겠죠. 아, 없네요. 화산농검 초청장을 받는 순간 동료들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야기도 할 수 없습니다. 다 사라져버리네요. 하고 무술대회로 왔어요. 무림첩을 보여줍시다. 고수들이 질비하죠. 주백통은 영보랑 같이 서있네요. 영보라서 아까 진행할 때 영보랑 만나는 이벤트가 뜨진 않았는데 같이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엄청 많죠. 순찰 방법이 닿네요. 다가가서 바로 피사 방법. 18자 1성. 바로 유리 이성. 지금 아주 쉬운 애들밖에 없어요.
조금 더 강한 레벨이 높은 애들이죠. 음악부터가 다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사건보 한 방으로 보낼 수 있어요. 소름 승급 강령 18장 3급. 체력이 좀 있네요. 저 친구가 명교에 명교 분타에 분타주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동방물패 꼬봉이죠. 매장에 있는 사장주, 인공을 쓰는 사장주입니다. 선을 튕겨서 공격하죠. 18장 4성 10성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범위가 늘어났죠. 10성까지 수련해야 엔딩이 좀 할만한데, 지금은 피사건보랑 강룡 18장만으로 이번 엔딩을 깨보려고 해요. 조금 어려운 전투가 될 것 같습니다. 친구도 명교에 있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친구는 아마 전진교에 있는 친구인데, 무림 맹주였죠. 구척이. 이제부터 진짜 어려운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아니네요. 한 번 더 있나봐요. 여기 세 명을 상대하고, 마지막 3명이 가장 어려운 친구들이 될 것 같습니다. 경공이 거의 없는 수준이죠. 경공 18장 6성 홍칠공. 아, 홍칠공이 아니고 홍교주. 신령교의 교주였죠. 법왕 친구도 한 중반부에 싸웠는데 엄청 고전을 하면서 겨우겨우 이겼어. 금융 법왕입니다. 지금은 끝나갖고 두 방이면 보내죠. 자, 이제 리얼 고수들이 등장합니다. 서독 조양봉이죠. 음악부터 약간 비장한 음악이 흐르네요. 지금까지 상대했던 애들이랑 두 배는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묘인봉은 껴도 되나? 묘인봉은 조금 약한데?
아까 서독보다는 훨씬 약하더라고. 수밖에 안 달고 체력도 거의 피사복과 한방급이고 18장 8급. 황약사는 남제였나요? 친구도 아주 강한 친구 중에 하나죠. 주백통이나 홍칠공, 박정 이런 애들이 더 많은데 황약사도 별로 하지 않네요. 진짜 고수들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아까 서독을 빼면은 허접한 친구들이 마무리했네요. 자, 이제 무린 맹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투를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8장 8급 좀 아깝죠? 이 정도면은 전투에 써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피사 콤보만으로 엔딩을 깨도록 하겠습니다. 화질이 조금만 더 낮았으면은 좌우호박을 익혀서 피사건보로도 쉽게 깰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좌우호박 기술을 익힐 자질은 아니어서 피사건보만으로 깰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4파를 진행하는 동안 정말 어려웠던 전투가 동방불패 그리고 아까 도화도를 지나왔는데 거기서 곽정과의 싸움 그리고 동륜거방 정도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꽂으면 마지막 전투가 펼쳐지면서 엔딩이 나옵니다. 무슨 전화였죠? 살짝 같네요.
숫자를 좀 공부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에서 게임 오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장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전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장산봉, 묘인봉, 황약사, 구척이, 구척이도 착한 놈이었나? 광장, 교봉, 박정, 황룡, 홍칠공, 주백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강한 애들은 장산봉 좀 강하고, 주백통 아주 강하고, 홍칠공도 아주 강해요. 공도 아주 강하고 곽정이 제일 강합니다. 곽정부터 처리를 할게요. 그래도 다행히 조봉도와 연희갑을 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그래도 3명이 죽을 뻔했네요. 일단은 의혹단 초코를 먹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낑겨서 공격을 몇 번 안 받을 때 박정을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덤벼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좌우 호박 기술이 있는 게 주백통밖에 없기 때문에 최고 위험한 곽정이 있죠. 황약사는 별로 아니고 주백통 아프죠. 최고 버틸 수 있네요. 목단 속관께서 두 번째는 교봉이나 70을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황룡부터 때려놓을게요.
중간은 가기 때문에. 안녕, 바이바이. 두 명 처리했잖아. 박정과 황룡 부부를 일단 처치했습니다. 70이 공격을 못했어요. 두 번째 위험 인물이 교공. 이번에 잘 버텨야 될 텐데 버틸 수 있겠죠. 때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프네요. 잘하면 한 턴 더 뻑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교복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3명 보냈어요. 한 명 보낼 때마다 조금씩 난이도가 쉬워집니다. 자, 천왕 보명단을 먹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70을 처리하고 싶은데 지가 않네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장산봉부터 처리를 하겠습니다. 두백동은 피타건보를 3방이나 먹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더 보내면 쟤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아프죠. 물약을 많이 사놔서 어렵지 않게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으로 좌우 후각 없이 깰만하네요. 정파 엔딩이 더 어렵긴 한데 그래도 깰만합니다. 물량이 충분하고 해서. 이어 눈에 까신 70 처리. 보통은 내력을 다 썼죠. 절 뽑느라고. 이제 가장 거슬렸던 주백통을 처리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까지 전통 죽었다. 나머지는 거의 물약을 안 먹고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았죠. 강릉 18장 써볼까? 사건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8장 구성. 전파고 10명을 물리쳤죠. 아까 인망을 봐주던 라면. 4명은 게임계의 4대 천왕이었죠. 묻는 말에 대답 안 하죠. 진짜 협객 통운전에 대한 예고까지 하고 집에 갔습니다. 이것으로 의천도룡기 3파 엔딩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엔딩이죠. 지금 과거가 조금 바뀌어서 30년 후에 낙양성에 이소룡 동상이 세워지게 되는데 정파고 10명을 한꺼번에 물리친 엄청난 인물이 되었죠. 다음 게임은 뭘 해볼까요? 개인적으로 파렌데텍스 2를 하고 싶은데 여기 화면이 자꾸 깨져가지고 조금 연구해본 다음에 방송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환상서유기랑 소풍이 왕치고요. 한번 좋은 방향으로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풍이죠.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